요새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바꾸어 놨는데요. 뭐이 여러 가지 대체, 확산 방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강남구에 그세 번째 확진자가 동선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확진자가 우리 강남 관내 호텔에 머물렀고, 또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편의점 같은 데를 다녀가가지고, 그게 이제 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강남구 전 직원들이 그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한 거의 이제 90일 가깝게 지금 주말도 없이 밤낮도 없이 지금 비상근무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 강남구도 비상근무 체제지만은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제일 바쁘시고 또할 일이 많은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병원은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구정 연휴 마지막 날 이제 저희가 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정한 게이두큰 입구, 출입구 두 개만 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봉쇄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구정 바로 연휴 다음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걸 잘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문진 하면서 이제 위험 지역 이런 것들을 다 가려야 되니까 이게 순번을 돌아가면서 스케줄을 짜서 선별 진료소, 안심 진료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치기는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선제적으로 굉장히 대응을 잘 하고 계신다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뭐잘 아시겠지만 감염병 대응의 기본 원칙은 조기 발견, 조기 차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맨 먼저 신경 쓴 부분이 방역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시설, 또 장소, 또 주민이 사는 아파트 이런 한 5천여 개 시설에 대해서 한 15,000회에 걸쳐서 지금 방역 소독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원도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입원하실 때, 또 외래 방문하실 때, 이럴 때 이제 관리하는 거를 나라에서 정한 국가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구청은 팬데믹 선언 이후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안심하고 있고, 국민들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데,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하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그 저희들이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그 자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가 지금 그 검사한 횟수가 지금 한 900회, 1만 건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이제 선제 대응을 통해 가지고 감염병 확산을 막자. 그래서 그 일단 저희들은 그 확진자가 나타나면은 같은 동 아파트, 확진자와 같은 동 아파트에 사는 모든 주민들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모셔다 검사를 하고 또뭐 사무실 이런 데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있는 병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요양병원,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의 그 시설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 또 종사자들에 대한 그 검사, 그걸 선제적으로 지금 매주마다 한 차례씩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선제적 예방 조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하는 것을 잘 초기에 잘 방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검사 건수가 한 3,300건 이상 그렇게 했으니까 강남구를 다 합하면 아마 굉장히 강남구가 검사를 철저하게 예방적으로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많은 강남구 입장에서는 입국자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하고 2주 동안에 자가격리가 끝난 즈음에 또 한 번 이중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입국자 중에서는 무증상 그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2주 후에 사회에 환원해서는 그냥 위험 또 다른 그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크로스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중 체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사실 확진자를 내분을 받아서 이렇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고 또 확진자는 사실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따로 이제 만들어진 이런 동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내분이 그냥 검사상 확진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오셔서 근데 다행히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메르스 사태에서 그때 국민 안심병원 1호로 지정을 받을 만큼 굉장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예방을 해서 그분들이 다 그 입원해서 다른 분들한테 전파를 안 하게 안전하게 조치가 된 게 큰 뭐 강남으로서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 사회에서 우리 이제 강남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강남 세브란스 같은 이런 민간 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투트랙으로 말하자면 그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특히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국내 안심 병원으로 1호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병원 시스템 자체가 이제 호흡기 질환자도 완전히 동선이 분리돼서 그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하여튼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런 민간 부문에 특히 이제 이런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이제 굉장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10명 이내로도 줄어들게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정부의 대책이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지금 이제 5월 5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제 그게 끝나면은 아마 그 이후는 아마 이제 정상 생활의 복귀가 단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생활 방역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제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또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감염을 이제 차단하는 거죠. 그런 아마 일상 생활 속에 어떤 이제 그런 그 방역 체계로 전환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서 병원들도 여태까지 많이 참고 기다리셨던 환자분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조절할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전문가들도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 겨울에 제2차 그 또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강남구청도 그렇고 또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또다시 이런 그 몇 년 터울로 올 이런 감염병 사태 대비해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선별 진료소를 좀 확대해서 감염병 진료 센터를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이런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마스크라든지 이런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상 수요를 따져봐서 필요한 물품도 다 갖춰 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대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2차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구청에서 하는 정책에 맞게 하여튼 함께 노력해서 2차 확산 방지도 하고 또 대처를 잘 해나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아주 좋은 협력 관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남구와 함께 우리 강남 구민들 또 강남 세브란스 의료진 여러분들 또 강남 세브란스를 찾는 우리 고객분들이 힘을 합치면은 저는 코로나19 사태는 꼭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생활 방역 체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세계적인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환자분 또 보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강남구청 정승균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을 합해서 어려운 코로나 사태가 잘 극복되고 빨리 정상적인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